혹시 가정폭력 상담도 하시나요? 네. 여기 이제 부모하고 자녀 간에 이게 관계가 틀어진 걸 보면 진로의 갈등이 상당히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애들은 영악스러워가지고 부모가 자신의 꿈을 좌절시켰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복할 줄 알아요. 어떻게 보복하는? 부모가 보호자가 좋아하는 거 안 해. 보호자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해. 그래서 거기서 갈등이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. 제가 보호자를 상담할 때 주로 쓴 방법이 애하고 진로의 갈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알려드리고, 일단은 애가 하고 싶다는 걸 해도록 좀 지원해 주십시오. 그런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 지가 가다가 힘들면 안 해. 돌아와. 그런데 아빠, 엄마, 아빠가 하지 말라 해서 안 하는 것과 부모가 밀어줬는데 본인이 가서 하다가 아유 아닌가 그때 돈 배달하는 게 완전히 다르죠. 왜? 부모가 나를 믿는다는 거.